자, 이번 시간은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예, 105페이지에 가게 되면 경기 변동론이라고 있어요. 이 경기 변동론에 대해서는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은 안 되고요. 이론이 혹시 만약에 나오더라도 예, 그다지 어렵지 않게 예, 출제가 되는 게 경기 변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이라는 건요. 경제 활동의 총체적인 이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경기라고 이 표현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을 경기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이 교재상에서 이제 거기 순환 변동이라고 돼 있죠. 경제학자들은 원래 이 변동은 순환 변동만 있는 줄 알았어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그런데 여기를 들여다봤더니 여기서 또 다른 형태, 추세 변동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요.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추세 변동은 장기 변동이죠. 한 50에서 60년을 주기로 해서 변화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그러면, 예, 지금은 인도가 1위예요. 예, 중국보다도 중국은 이제 지난 수십 년간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거죠. 아이가 출생해도 이제 한 명만 호적에 입적을 시킬 수할수 있고 나머지 그래서 왜 그림자라고 불리는 이 아이들이 뭐 수천만 명에 해당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근데 인도는 뭐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 추세 변동이라는 거는 장기 변동이기 때문에 한 50에서 60년을 주기로 변화가 발생하는 거고요. 계절 변동은 1년을 주기로 해서 우리가 매년 봄, 가을에 이사철 이런 것도 있죠. 1년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고, 무작위적 변동은 전쟁이라든가 뭐 지진, 뭐는 태풍 이런 것 등에서도 유발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에서 유발이 되는 게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이 되더라. 즉, 정부가 대부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조절해 주는 것도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이 될수 있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에, 107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등장을 해요.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 경기는요, 예, 의의를 보시게 되면 주택 건축 경기가 중심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기사를 보게 되면요, 거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사가 뜨죠. 예, 분양이 잘 된다, 안 된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다 아파트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건축 경기를 지칭을 하게 되겠고요.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측정 지표가 있어요. 그죠? 측정 지표도 우리가 수요하고 공급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는 시장에서의 거래량 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공급은 건축량 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즉, 거래량이 많아지고요. 건축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현상이라 할수 있겠고, 반대의 경우는 경기가 위축이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건축량은 이제 우리가 공급 지표고요. 거래량은 수요 지표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다만, 가격 변동에 대한 거는, 예, 이거는 보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경기가, 이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 경기가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이 경기가 이 가격이 고점을 찍었어요. 2020년에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을 때는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찍은 게 아니라 뭐 정책이 실패돼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던 현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격이라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의 특성을 물어봤을 때 얘네들은 그냥 지문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먼저 경기 변동에 대한 거는요. 일단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라는 거. 부동산 시장이 지역 시장이죠. 그리고 여러 개의 하위 시장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요. 강북하고 강남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또 틀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만약에 세분하게 되면 오피스 시장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도심의 시장도 있고요. 마포 여의도 시장도 있고 강남 뭐 이렇게도 있겠죠. 근데 이 지역별로 나타나는 공가의 수준이라든가 임대료 순위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109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는 주기가 길게 나타나겠죠.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파동이 좀더 길게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는요.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서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의 양상이 서로 틀리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고요. 거기 2번 지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들 것은 별도로 부동산 경기는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는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답으로 한번 유도한 거예요. 이 부동산 경기가 부문별로 틀리다는 얘기는요. 일반 경기가 좋을 때는 상업용, 공업용에 대한 이 투자나 이런 것도 같이 늘어나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걔네들의 투자가 위축이 되겠죠. 근데 경기가 좋으면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택 부분은 위축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기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같아지는데 주거용은 반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지문 4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부문 시장별로 변동의 시차가 존재할 때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대체로 일치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적인 양상을 띠더라. 예, 이런 식으로 예,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순환 국면은 명백하거나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통상 10년 주기설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경기는 좋았어요. 근데 1998년도에 IMF를 맞이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2008년도가 됐을 때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경기가 또 급속도로 안 좋아졌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10년을 주기로 아주 큰 이제 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경기 변동의 사이클이나 파동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경기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예, 거기 6번 지문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번에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작년 시험에도 여기서 답으로 유도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일반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제목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회복 시장을 하게 되면 거래도 늘고 투자도 늘고 그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도 늘어나고 공가나 공시는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나는 게 회복 시장이죠. 근데 우리가 회복 시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 뭐가 있냐면 부동산 전문업자의 활동과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향시장이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하향시장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하향시장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하향시장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겠죠. 예. 저점을 지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회복 시장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요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상향 시장.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정점이 되겠죠. 정점을 이제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무슨 시장이 이어지냐면 이제 후퇴 시장이. 예,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사이클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가 우리가 하향 시장이라는 얘기는요. 예.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을 보게 되면요. 새로운 거래 여기는 상한선이 된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하향시장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비싸게 거래된 사례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여기는 매수자를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게 하향시장이죠. 물건은 많이 나와 있는데 예,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포인트로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하향시장에서는 디귿하고 리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하향시장 다음에 등장하는 게 회복시장이죠. 예, 회복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또는 한선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걸 우리가 바로 인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다 그러면 초기는 그대로 매수자를 중시해요.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은 줄 알고 근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결국 매도자 중시의 태도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작년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고 후퇴 시장만 정확하게 이 단계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상향시장이죠. 자, 상향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을 우리가 수집하게 되면 얘네는 새로운 거래했을 때 다 한선이 되겠죠. 상향시장에서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다 지금보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특히 누구를 중시하냐면 매도자를 우리가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한때는 이게 많이 줬었어요. 그죠? 매도자 중시하냐 매수자 중시하냐. 예.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경기더라도 경기는 꺾일 수가 있죠. 그래서 후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또는 상한선이다. 그 얘기는요. 여전히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경기가 이제 후퇴하는 것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는 예, 지금의 경제 상황을 반영을 했을 테니까. 예, 그래서 기준 또는 상한선이라 할 수 있고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자, 똑같아요. 초기는 누구를 중시하다가 매도자를 중시하겠죠. 경기가 여전히 좋은 줄 알고. 근데 시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서 경기가 후퇴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부터는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래서 매수자 중시 형태로 바뀌는 게 후퇴시장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얘네 둘을 포인트로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시험상에서 부동산 경기는 하향과 회복과 상향과 후퇴의 국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네 가지 국면 외에 모두 존재한다. 안정시장 국면이 있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정시장이라는 건요. 전반적인 경기는 안 좋아도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항상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안정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돼요. 항상 시세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작년 시험에는 안정시장에서의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틀리게 출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안정시장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다 중시해요. 여기는 항상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매수세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험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보면은 예제 나와 있죠. 거기도 보면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과 상향과 후퇴와 하향 국면 등의 순환적 경기 변동을 나타내더라. 그리고 이제 하향은 매수자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된다고 그랬죠. 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향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 상이 들어오면 하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거기 옆 페이지에 111페이지 가시면은 5번 지문에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가 되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회복하고 후퇴만 두 가지 조건이 나오잖아요. 기준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하한이 된다. 기준이 되거나 상한이 된다. 그것은 후퇴가 되는 국면과 회복이 되는 국면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11페이지에 가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돼 있어요. 자, 거미집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로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대입해서 거미집 모형에 있을 때 균형 조건을 우리가 구별하는 문제를 주로 물어보는데요. 원래 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거미집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런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균형에서 예, 균형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가격은 바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데 그 가격에 대응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적인 상황이 되풀이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균형의 안정성을 동태적으로 검토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동태적이라는 건요.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동태적이라고 그래요. 비교 정확적이라는 것은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단순히 비교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태적인 이론이다.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거미집 이론은 불안정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보게 되면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금기라는 건 현재를 얘기를 해요. 근데 금기의 공급량은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공급량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가격에 반응을 보인 게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시장의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못한다는 가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시장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 가격에만 반응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미지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자들이 만약에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무분별하게 공급량을 많이 늘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거미지 모형의 형태는 등장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111페이지에 보시면 거미지 모형의 안정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별표하시는 거예요. 안정 조건에 보시면요.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렴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산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순환형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부동산 시장은 수렴형만 존재해요. 근데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이 뭐냐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 얘기는 수요가 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탄력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렴형이 나타나요. 근데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예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요. 기울기는 공급 곡선 기울기,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나타내거든요. 이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우리가 수렴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발산형은 수렴형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요. 그래서 반대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는 크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산형은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다 그래서 공탄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순환형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은 상태예요. 그 얘기는 기울기의 절대값도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다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대입하는 요령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답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118페이지를 가보시면 문제 8번이 있어요. 문제 8번. 예. 자, 그러면 문제 8번을 보셨을 때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에 의한 모형 형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A 시장이 있고 B 시장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A 시장에 보면요. 수요 함수가 예, EP는 500-Q로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공급 함수는 3P는 300+4QS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에 이렇게 수량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량이.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QD는 100-P라고 주어져 있을 때 여기 가격이 들어와 있으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탄력성이고 얘는 기울기 값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P가 들어와 있으면 이건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앞에 이렇게 수량이 나와 있으면 탄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수량이 이 앞에 나와 있으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요거는요, 요게 P가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얘가 분모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탄력성이라고 돼 있을 때는 얘가 분모로 가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요 밑으로 가면 돼요. 그럼 이 P잖아요. 여기 이 수량 앞에 숫자가 없을 때는 이게 1의 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란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는 얘 3이 여기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3P가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이 앞에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3분의 4가 있고, 그죠? 예. 그래서 3P는 300 플러스 4QS로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구성이 된 대로 우리가 2분의 1이 있고 3분의 4가 있으면 어느 게 크겠어요? 예. 이게 더 크겠죠. 예. 그러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이거는 수렴형이 되겠죠. 여기 한 것처럼 얘가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얘가 요 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요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Q가 되고 얘가 E가 되니까. 그럼 1분의 2가 되니까 2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가 요로 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을 때 요게 4가 요로 가겠죠. 그러면 얘는 4Q에 대한 3P잖아요. 그럼 얘는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2하고 4분의 3을 비교하면 2가 크죠. 예, 그러니까 탄력성은 얘가 큰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안 되면 이렇게 해서 대입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대입해도 되고, 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수량을 여기서 P를 밑에다 놓고 계산하는 거는 요건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요거를 지우고 B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B시장 가지고 이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118페이지에 B를 보게 되면 P는 400 마이너스 예, 2Q로 주어져 있고요. 여기는 예, 100 플러스 4QS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를 구할 때 기울기를 구할 때는 P가 밑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죠. 얘가 1의 음이니까 1분의 2니까 2 나오겠죠. 자, 얘가 여기로 가게 되면 2P가 되겠죠. 4를 2로 나누면 2가 나오죠. 그러면 기울기의 값이 같잖아요. 같으면 순환형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의 크기를 해도 똑같겠죠. 2Q니까 요로 가게 되면 그죠? 2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요로 온다고 생각하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가 요로 가게 되면 4분의 2니까 얘도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력성의 크기가 같죠. 기울기의 값이 같다는 얘기는 탄력성의 크기도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정리를 하시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요거를 예,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하는 요령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수량이 먼저 나와 있으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 함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게 크면 예, 그럼 수렴형인 거예요. 기울기는 반대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크면은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건 수렴형이 아 저기 그 예를 들어서 기울기 값 그것도 수렴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값을 도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입하는 요령만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P가 앞으로 나오면 이건 기울기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애가 분모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수량으로 앞에 나와 있으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때는 얘가 요 밑에 분모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죠. 이 경우는 Q분의 P가 되는데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의 음이에요. 그럼 얘는 1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런 식으로 도출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EQS가 마이너스 C 플러스 P라고 돼 있으면 요로 가면은 얘는 2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이 있고 2분의 1이 있으면 1이 크잖아요. 그럼 얘는 탄력적, 수렴액이라는 얘기죠. 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반대 경우에는 1이 밑으로 가게 되면 1분의 2니까는 얘는 2가 될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로 가면 얘는 1일 거 아니에요. 1하고 2가 있으면은 2가 크잖아요. 그러면 기울기의 값은 2가 크겠죠, 공급이. 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하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거미집 모양에서 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예, 지금 한 거를 가지고 한 두세 번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거미집 모형에서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나오는 거는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단순 대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예, 여러분들 구별하시면 되겠고, 간혹 어떤 이제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탄력성의 크기를 이제 구별하지 않고 모든 걸다 기울기의 값으로만 해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탄력성하고 이제 기울기에 대한 것을 구별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계산하게끔 예,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 딱 나오면 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문제풀이 할때좀더 다양한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시더라도 충분히 구별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거미집 모형에서 이거 대입하는 요령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런 거미집 모형에 대한 거는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냐면, 예,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112페이지에 있어요. 112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이제 상단에 그림 나와 있고, 거미집 모형의 평가에서 지문 2번을 보시면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여파에 관계없이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데, 예,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거기에 따라 이 호황과 불황의 여파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가격의 등락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 지문에 보면은 우리가 서두에 이 기본 가정에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다음기에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 시장 임대료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가격에 대한 예, 합리적인 예측은 하지 못한다는 가정이에요. 공급자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을 할수 있다면 거미집 모형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까지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죠. 자, 그래서 예,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한, 경제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예, 마무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20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요 시장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해가지고, 예, 두 가지 형태에서 예, 시험이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시장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내용을 정리하시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12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과 그 다음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지대론, 도시 공간 구조 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입지론에 대한 것도요, 근래는 상업 입지론에서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그러면,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최소한 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입지론에서는 그냥 계산 논리만 나오는 게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편할 수 있는데, 근래 시험 패턴은 이론도 내요. 예, 그래서 이론 안에서 우리가 포인트 되는 거, 이 이론에서는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를 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시장론에서 포인트 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위주로 학습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 우리가 예, 경제론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서부터 해서 균형, 그 다음에 탄력성,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서 거미집 이론까지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자, 변함없는 복습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살수 있는 건 복습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부동산 시장 120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